아, 여러분, 지금이 그 일요일 그 3시 5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그 이번엔 말이죠. 그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맙시다 라는 이제 제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사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보이스 피싱이라는 사기는 뭐 이미 뭐 고전화된 그런 사기 수법이고, 새롭게 그 사기가, 새로운 수법의 사기가 등장했는데, 내가 그것을 그런 기사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보면 그 유심칩을 끼우잖아요. 유심칩을 복사한다는 겁니다. 유심칩을 복사해가지고,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가로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남의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어떻게 복사한다는 겁니까? 그건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뭐 보이스피싱, 무슨 사기 이런 게 거의 다 스마트폰 그 통신으로 이루어지는 사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행해지는 그 사기 중에 한 90%가 다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이 스마트폰 사기가 점점 더 이제 기승을 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기능이 날로 이제 고도화가 되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기가 점점 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부탁드린 게 뭐냐면은, 스마트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우선은 그 문자 오는 거 있잖아요. 이 문자 오는 걸 이렇게 보면은 링크 사이트를 해서 문자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절대 링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문자가 왔는데 문자를 읽어보니까 당신 돈이 필요하지? 이 대출해 줄게. 요 밑에 대출 사이트를 적어놓은 그게 보입니다. 그거를 누르면은 그걸 딱 손으로 터치하면은 대출 사이트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링크를 누르면은 그것이 이제 사기 수법에 걸려들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진짜 신뢰가 가는 그런 메시지의 링크는 뭐 눌러서 링크를 터치해서 봐야 되겠지만, 신뢰가 안 가는 긴가민가한 그런 메시지는 절대 링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할 때 말이죠. 앱을 설치할 때 이 스마트폰에 보면은 뭐 애플리케이션 뭐 숍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그런 뭐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받는 그런 거를 제외한, 이제 그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도 함부로 다운받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유심칩이 어떻게 복제가 되었는가 참 나도 놀랐어요. 그게 이제 신종사기 수법입니다. 아니, 남의 유심칩을, 남의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유심칩을 복제를 해서 사기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사기를 당한 사람이, 유심칩을 복제당한 사기를 당한 사람이 그 메시지가 온 그 링크 있잖아요. 문자 메시지가 온 링크를 터치해서 링크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구글 앱 뭐 다운받는 그런 데서 다운받은 게 아니고 어떤 그 신뢰도를 할 수 없는 어떤 곳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에 설치한 적이 있는지. 네. 그 두 가지가 의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의심이 가는 메시지의 링크를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아주 신뢰도가 안 가는 애플리케이션은 절대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 점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아무개 A씨라는 사람이 가상화폐에 6억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 6억이라는 돈을 어떻게서 벌은 돈이냐면은 3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받은 퇴직금이 6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억을 가상화폐를 구입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를 구입해가지고, 그러니까 6억이란 그 30년 동안 직장 생활해서 그 퇴직금을 받은 6억이란 거금을 가상화폐를 샀으니까 최소 하루에 한 번씩은 계속 그걸 이제 가상화폐의 그 거래소를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들여다본다 이거죠. 내가 그 투자한 가상화폐가 뭐 가격이 올랐는지 가격이 내려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무리 못 접속을 해도 하루에 한 번 꼭꼭 그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거래소 가상화폐 그 거래소를 가상화폐 거래소를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6억을 투자해서 가상화폐를 구입했던 것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4만 5천 원어치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억 원을 가상화폐를 구입해서 투자를 했는데 6억이 몽땅 날아가 버리고 통장에 남은 것은 4만 5천 원 얼마 정도뿐이 안 남았더라. 아니 그래서 진짜 주저앉을 정도로 충격을 받고 그랬다. 그래서 뭐 수사기관에다 뭐 의뢰를 하고 아마 그 사람이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 유심칩을 복사했다는 것이죠. 유심칩을 복사해가지고 남의 가상화폐에 그 투자한 그런 돈을 빼가지고 왔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 로그인을 한다든지 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하게 되면은 일을 보게 되면은 그 인증번호라는 걸 받게 되잖아요. 인증번호. 그래서 인증번호 요청을 누르게 되면은 그 통신사에서 인증번호를 보내줍니다. 그럼 그 인증번호를 보고 그 인증번호를 기입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계속 이제 절차를 진행시켜서 거기에 뭐 은행 업무도 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유심칩을 복사해가지고 그 인증번호를 다른 사람이 했다고죠. 다른 사람이 가로채가지고 유심칩을 복사했으니까 통신사에서는 기변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기변으로. 똑같은 사람이 이제 그, 똑같은 사람의 칩이니까 통신사에서 그럴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이제 기변으로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이 사람이 스마트폰을 변경했구나 그런 기변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여러분들 돈을 그렇게 일시에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말라고 했냐면은 가상화폐 자체라는 게 말이죠.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그 결점이란 게 뭐냐면은 굉장히 등락이 심합니다. 굉장히 등락이 심하고 어제 시세와 오늘 시세가 100%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가상화폐 화폐하지만은 그것이 화폐로서의 구실을 나는 못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화폐라는 건,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원을 가지고 어제 내가 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그 만 원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어제 벌었을 때 만 원어치 이 돈 가치가 그대로 오늘도 만 원 가치가 유지가 된다는 믿음 하에서 물건을 살 때, 그럴 때 화폐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친한 친구한테 돈을, 예를 들어서 돈을 3만 원을 꿔줬어. 3만 원을 꿔줬는데 그 친구가 열흘 후에 3만 원을 갚겠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뭐냐? 그런 계약이 왜 성립이 되느냐? 열흘 전에 3만 원이나 열흘 후에 3만 원이나 그 화폐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흘 후에 줄게.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어떻게 됩니까?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내가 친구한테 3만 원을 가상화폐 3만 원을 빌려줬는데 열흘 후에 내가 열흘 후에 줄게. 그러면 내가 오케이가 나올까요? 오케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열흘 전에 꽂았을 때 가치와 열흘 후에 가상화폐를 받을 때 가치는 그 가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부실을 못한다 이겁니다. 화폐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뢰가 가장 그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계속되는 말이지만은 열흘 전에 친구한테 3만 원을 꽂았어. 그 3만 원을 내가 열흘 후에 받기로 했어. 그리고 꽂았군. 그러면 그 빌려준 사람이 어떻게 왜 빌려줬습니까? 열흘 전에 3만 원을 빌려줬으면은 열흘 후에 또 그 3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10일 동안에 그 갭이 생기잖아요. 그 10일 동안에 갭이 생기더라도 똑같은 돈 가치가 그 10일 동안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10일 후에 줄게 이래도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그렇게 신뢰성이 없다는 거예요. 등락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도 그게 바로 이제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단점이기도 하고 그런 단점 때문에도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요. 지금 또 한 면은 뭐냐면은 미국이 북한에다 대고 얼마나 강도 높은 지지를 갑니까? 미국과 유엔이 북한을 말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북한을 상대로 아주 강도 높은 제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미국과 유엔이 북한에다가 이렇게 강도 높은 제재를 하는데도 북한은 지금 꼼짝도 안 하고 계속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로켓을 계속 쏘아올린단 말이죠. 여러분들 로켓 한번 쏘아올릴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북한이 2022년도 새해 들어서 벌써 1월 달에 얼마나 많은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까? 그러면 궁금해 하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로켓 한번 쏘아 올리는데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는데 그 많은 로켓을 어떻게 이렇게 쏘아 올릴까? 아, 미국과 유엔은 진짜 북한을 말려 죽이겠다고 그렇게 강한 제재를 하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게 로켓을 쏘아 올릴까? 김정은이가 어디서 돈이 날까요? 첫째는 중국이 도와줍니다. 중국이 이렇게 의무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고 또 하나는 북한이 이 가상화폐를 탈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많잖아요. 그 거래소들을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해킹해 가지고 가상화폐를 탈취한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유엔 회의에서도 다뤄진 문제잖아요.
유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은요, 북한은 진짜 말못 굉장히 수준 높은 해커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 북한에는 말이죠, 아주 날고 기는 해커를 양성합니다. 그 뭐 남을 해킹해가지고 인터넷을 해킹해가지고 외국은행에 돈을 탈취하고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이러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아주 날고 긴다는 그런 해커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김일성 대학이라든지 김척공대라든지 이런 데서 진짜 아주 날고 난다 긴다는 그런 그 해커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해커들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해커들이. 그러니까 북한의 해커가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 그까지 뭐 미국의 재무부를 뭐 해킹 못 하겠습니까? 미국에 오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 못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도 있잖아요. 빗썸이라든지 뭐 코인온이라든지 얼마든지 해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가상화폐들을 해킹해 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미국과 유엔이 그렇게 제재하는데도 꿈쩍없이 국가를 유지해 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 내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끼되게 좀 첫 번째는 가상화폐가 이 신뢰성이 없는 원래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신뢰성이 없다.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되면은 의도치 않게 북한을 도와주는 결과가 생긴다. 북한을 도와주는 결과로 귀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내가 얘기한 천머리 얘기를 했는데 30년을 근무해서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6억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그 가상화폐 투자한 거래소를 접속해 봤더니 어느 날 6억 원이란 돈이 빠져나가고 4만 5천 원만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북한의 해커의 소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있지만 내가 얘기했잖아요. 북한의 해커들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북한의 해커들은 이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북한의 그 국가 운영 자금을 빼고 김정은이의 그 뭐 사치품 이런 걸 사기 위해서 그렇게 세계 은행들을 탈취하고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 6억을 투자했다, 6억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다 날린 사람이 우리나라에 뭐 코인원이라는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어요. 코인원에다 투자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가 이제 빗썸이 있고 코인원이 있거든요. 근데 코인원 거래소에다 투자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침에 일어나서 들여다보니까 6억이라는 돈이 순식간에 날아갔고 4만 5천 원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상화폐를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상화폐를 투자하면은 가상화폐에다 돈을 집어넣으면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그 가상화폐에다 돈을 집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끼도 있지만 칩을 복사하는 그런 해킹을 또 한다래요. 그런 남의 스마트폰에 칩을 복사한다는 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 나온 또 사기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문자가 오잖아요. 문자가 오면은 그 문자 밑에 링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적어서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링크는 함부로 링크를 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가 온 거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한테서 온 메시지가 아니면은 함부로 링크를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함부로 애플리케이션을 함부로 다운 받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뭐 구글 플레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운받는 건 괜찮지만은 그 위에 함부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종 사기 수법 유심칩 복사를 당하지 말라. 그리고 그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말라. 이런 그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